네, 안녕하세요. 음상동물행동의학 기초과정을 맡게 된 이유장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인데요. 행동 문제에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자분들이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트레이너에게 먼저 의뢰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의사한테도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은 저희로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역할, 수의사로서 행동 진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서 진단을 내리고 예후 평가와 함께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처방과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행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트레이닝 문제라면은 이제 당연히 트레이너와 협업을 한다거나 올바른 교육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수의사와 트레이너 역할인데요.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수의사와 트레이너는 행동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두 존재 다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수의사와 트레이너와 협업을 통해서 보호자와 함께 치료를 계획을 세워서 같이 교육적인 부분은 트레이너가 맡고 그 외에 계획부터 전반적인 처방과 치료 단계에서는 수의사가 조금 더 리더가 돼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진료에 앞서서 내가 이제 행동 진료를 보려고 하는데 이 행동을 진료를 보기 위한 세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좀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행동 진료실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동물병원, 로컬 병원에서 생각하는 진료실로도 당연히 상담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진료실이 충분히 조용하고 조용한지 그리고 그러니까 외부 소음으로부터 너무 방해가 없는지 왜냐하면 이제 소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하는 보호자도 있겠지만 당연히 반려동물도 또한 계속 불안에 떠는 모습이 외부 소음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것도 또 당연히 진료할 때좀그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면은 이제 간단한 교육조차도 조금 가르쳐 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물론 그게 교육을 무조건 진료실에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아이의 모습을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자체에는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클리닉의 진료실, 행동 진료실 모습이고요. 여기 화면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진료대와 이제 자료를 입력하는 컴퓨터와 그리고 뒤에는 조제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보호자와 제가 진료를 볼때 있는 공간은 여기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그게 다고요. 이제 강아지는 화면상에 보이는 그 인형견이 있는 그 위치에 보통 놓여져 있고 아이가 만약에 소유 공격성만 없다면 음식에 대한 공격성이 없다면 먹이 퍼즐을 제공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저희는 이제 보호자와 상담을 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들을 한번 제가 진료를 보았을 때 예전에 받았던 영상들인데요. 일단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은 처음부터 빠르게 고양이가 이 화면 밖으로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 왼쪽 코너에서 이제 검은색 고양이가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방금은 또 다른 고양이가 도망가고 이 이제 검은색 고양이가 중간에 있는 페르시안과 마주치는 사건이 생기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고양이가 쫓기는 상황들이 이제 반복합니다.